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먹어볼 건 핫크리피스 버거하고 감자칩 제품인데요. 롯데리아에서 이번에 2016년도 6월에 개봉하는 닌자 터틀 어둠의 히어로 영화로 개봉을 앞두고 피규어를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같은 경우는 뭐 개당 뭐 2,000원, 3,000원 팔고 그랬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 따로 낱개로 팔지 않고요. 세트 메뉴를 구입하셔야 되는데 요거 뭐야? 핫크리스피 버거 요거 7,100원짜리 세트 구입하시면 하나 주고요. 요거 아니면 새우 피규어 세트, 그 다음에 불고기 피규어 세트 요건 6,200원이고 대리 피규어 세트는 5,400원인데요. 그거 구입하시고 나서 어떤 거 하나 주세요 막 그렇게 하나 주더라고요. 이렇게 주는데 이번에 영화 개봉 앞두고 나왔다는데요. 닌자 터틀 어둠의 히어로 먹방도 같이 합니다. 담비스 푸드에 가시면 햄버거는 따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닌자커피 피규어 중에서 아래 나왔고 뭐 중국에서 했겠죠. 뭐 디코 엔터테인먼트에서 수입한 제품인데 뭐 정품이겠죠. 자, 이 회사에서 만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한국에서는 닌자 거북이라고 부르는데 저기 닌자 터틀이라고 요즘은 이제 보통 이름이 많이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닌자가 아닙니다. 자, 닌자 거북인데요. 자, 상당히 좀 얼굴 크죠? 자, 얼굴 같은 경우 이렇게 빠지네요. 자, 얼굴 빠져서 아이고 힘들어. 자, 끼워주면 되고 손 같은 경우에도 빠지겠죠? 뭐 손 이렇게 돼서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네요. 다리도 움직이고 자, 무기든 요거 들어있습니다. 무기는 요거 뭐 살이라고 그러죠? 자, 요거 같은 거 두 개 양쪽 손에다가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앞에 보여드린 것처럼 총 네 가지 종류가 나 있어가지고 미켈란젤로, 라파엘, 레오나르도, 도나텔로 그 약간 그 서양의 그 유명한 화가들, 예술가들 이름 따서 만들었죠. 가슴 쪽에 주황색 이렇게 되어 있고 자,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안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레고 방식으로 보시면 레고 사이즈는 요 정도입니다. 레고 사이즈 차이가 크기가 상당히 나죠.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자, 레고 피규어가 더 무섭게 생겼어. 자, 무조건 좀 무섭게 생겼고 뒤쪽에 거북이 등짝 들어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등짝은 사이즈가 또 비슷하네. 자, 이런 제품을 해가지고요 네 가지 종류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라파엘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다혈질이고 꽤 폭력적이고 성격이 불같고 참을성이 없는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요 사고를 많이 저지르는 캐릭터인데 아무튼 뭐 총 4개의 종류의 제품이 있으니까 롯데리아 가셨다가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마음에 드시는 거 하나 정도 구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조만간 또 닌자 터틀도 신제품이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너무 비싸다. 햄버거가 7,100원 밥 한 끼 가격이 넘어가네요. 자, 그런 제품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행복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햄버거 먹으러 가자. 감자칩 먹어볼까? 먹어봐! 그냥 일반 4인치 버거죠? 4인치 버거고, 야채 듬뿍 들었고, 이렇게, 뭐 치킨인데, 뭐, 이렇게 뭐 약간 좀 매콤한 맛일 것 같고, 자, 여기 무슨 뭐, 저거 뭐야, 달콤한 거 소스, 자, 들어가 있는데, 자, 어떤 건지 바로 먹어보도록 하지요. 그냥 치킨만 먹어볼까요? 말 띄워놨으니까. 살짝 매콤하게 돼 있어서 뭐 그렇게 맵진 않고 아주 좀 맵다. 매운맛 올라온다. 우리 연세 안 되겠다. 내가 다 먹어 이게. 자, 그냥 뭐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뭐 매콤한 치킨 버거인데 요거 겉이 좀 이제 바삭하게 생겨서. 야야야, 이거 있다가 그냥 요게 이제 뭐 크리피시마 해가지고 뭐 그런 방식인 것 같네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누르신 분은 추천 버튼을 누르시고 다 보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